박아버렸나 본데? 전적 이 정도인데. 와, 얘 되게 특이하게 게임할 것 같아. 서버도 3명을 갖다 박았는데. 저 여자 아마 힐러인가 그럴 텐데. 얘는 캐릭터 두 개만 쓰는 거예요. 그 대신 서포터에다 능력치를다 투자한 거죠. 점수를. 얘 어떻게 게임 하려나? 도플라밍고는 연습 한번 해보긴 했는데 기억도 안 나고 실전에 써본 적이 없고요. 이 조합에 개 털렸다고? 아, 그럼 이게 대세 조합인가요 지금? 긴장돼. 어떻게 하는 조합이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조합이길래? 개세미로! 야, 야, 싸가지 없는 자식이야 진짜. 아, 거리가 안다는 거 뭐야? 이라노 반다. 아, 내 어시스트 게이지 없었네. 아, 이 자식 봐라 이거. 다행히도 도플랑 민고가 대시 키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게임 할만 나네 이거. 저거 진짜 조심해야 돼. 아, 이걸 맞네. 야, 인생 아카이노 가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인생 아카이노 갈 수 있어 이거. 야, 각성 각성. 오케이. 일어나 이 자식아 일어나. 오케이. 이거 각성 가봤자 저한테 잡힙니다. 아, 내가 졌어. 오케이. 아, 씨. 차이 안 되네 이거. 바리꾸니님 웹풍선 1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바리꾸니님. 아, 10개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사용할게요. 감사합니다. 미호크에게 좀 많이 맞았네요. 미호크에게 너무 많이 맞았어. 이제부터는 새로운 캐릭터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캐릭터 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베베베비 두두두두두두. 갑시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아 유튜브에서 항상 재밌게 보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바리꾼이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는 근데 따로 원피스를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용도 괜찮네요 오늘은. 야 추천이 60명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본방에 200명 가까이 있는데 말이야. 150명 정도 있는데 반도 안 되네. 추천 누릅시다 아프리카.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그 조합은 서포터가 근데 어떤지 정확히 보질 못했어. 서포터가 어떤 조합인지 잘 보질 못했고 미호크한테 털리지만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아키라 170123. 이 사람은 발라주죠. 여러분 나 한 번만 좀 잔인하게 게임할게 진짜. 한번 진짜 잔인 무도 하기 좀 하면 게임 한번 할게. 방금판에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겠어요 진짜. 저 잔인 무도 하기 게임 한판 해야겠어 이거. 스킵해. 잔인 무도 하기 게임 한번 하겠습니다. 잔인 무도하게 게임 한번 할게요. 멘탈 좀 챙겨야겠어요. 오케이. 잔인 무도하게 게임 한번 하겠습니다. 에이 이거 맞았네. 잔인 무도하게 게임 한번 해줄게요. 강한 게 있어가지고 안 되겠어. 도망가네 이제 도망가시. 도망가는 거 보소. 오케이. 늦었잖아. 오호. 오, 대시키 봐라. 괜찮은데? 네. 에헤, 능력 고민해버릴 걸. 가만 있어. 능력이 고민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제. 얘 능력 고민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걸렸죠? 이게 맞으면 추가타가 엄청나게 셉니다.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기술이고. 어딜 들어와. 야, 나 이거 나 또 사람 나 이거 또 성격 나오게 하네 이것도. 사람 또 성격 나와 이거. 사람 성격 나오게 해. 사람을 성격을 나오게 하면 안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겁쟁이구만. 멘탈 한번 챙겼습니다. 가죠. 멘탈 한번 챙겼고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잠깐만. 다음에는 얘를 빼고 그 다음에 기어포 한번 넣읍시다. 오케이. 캐릭터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시마시마? 시마이시마이란 뜻인가? 에넬 오우 키자루의 아카이누? 저게 다 자연계 조합인가 얘들? 이름이 자연계 토박이로 써져있네. 자 이거는 한 마리 정도는 일단 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마르코를 더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원거리야 쟤네들. 아카이노 빼고 아카이노 지금 쓸 일이 없어요. 제가 상대가 분명히 그러면 게임하는 거 보면은 원거리를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어포 루피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일단 마르코를 미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마르코의 가장 큰 장점은 대시키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걸려들었어요. 이제 상대가 이제 없습니다. 이제 패기 게이지가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랑 인생 맞다 했었는데 졌어요 상대. 네, 끝났어요. 자 얘, 얘는 죽었어. 사네? 그렇다면 한번 괴롭혀줘야지. 키자루로 바꾸셨네. 자 이랬을 때 능력 봉인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갑니다. 상대 지금 능력 봉인 되어있기 때문에 당황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 능력 못 써요. 아무리 키자루를 할지라도 지금 능력을 봉인했기 때문에 패기 단위 쓸 수가 없어요. 갑시다. 이제 살아났구나 다시 능력. 자 이럴 때는 그냥 뭐 한번 기다려주고 한번 들어가죠. 빗나갔네. 핵이 먼저 써주고 끝났어요. 이거 아무리 버텨내려고 해도 저도 같이 패기가 있기 때문에 패턴 싸움에서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싸움은 어시스트 들어오죠. 이럴 때는 상대가 어시스트 버튼 잘못 눌렀다 봐야 돼. 왜냐면 한 방에 키자루가 죽으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떨어질 때 패기 한번 다시 써주고 얘는 뭐 거의 죽는 애기 때문에 자 귀찮게 한다 이것도. 자 이렇게 되면은 저도 좀 질게마죠. 기어포로 갑니다. 자 먼거리 대 근거리 최악의 조합인데요. 야씨 야 이거 안되겠다. 야씨 아무리 방송을 위해서라지만 이거야 이건 어렵다. 야 이건 어려워. 아무리 방송을 위해서라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아. 야이 쌍 개새끼 저거. 야 가만히 있어봐. 야 너는 뒤졌어. 야 이 새끼 봐라 이거. 야 이거는 이건 패기 쓰면서 그냥 한번 진출해. 이거 안되겠어. 야 그리고 야 능력 공인해. 진짜 까다롭게 하네. 너 이제 안돼. 너는 임마 이 자식아 이거. 사람 진짜 귀찮게 하네 이거. 오케이 가자 기어퍼 야무지게 들이대는 거야. 각성을 얼어주면 각성이 나도 각성이 있어 이 자식아. 너나 맞지마 이 자식아. 나 바로 각성 기준 난 바로 쓸 거야. 나는 이 자식아 임마 들어간다.
우피 들어가신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인성 자식한테는 한번 보여줘야 돼요. 아, 마루코는 능력을 봉인하는 기술 없습니다. 서포트에 있는 거죠. 시마시마시마이님 수고하셨습니다. 욕은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잣같이 생겼다니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잘생겼는데. 게임하다 보면 제가 인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욕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욕을 하면 안 돼요. 최대한 오늘 인성 캐릭터 안 고르면서 게임할 거니까 조마문이 좀 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역 인성이 안 돼요 지금. 뭐 그게 없잖아. 그 압력밥솥 캐릭터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이대로 한 번 더 가죠.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누릅시다. 아프리카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시용 124전에 마루코. 오케이, 들어가 봅시다. 루피 대 루피전 한번 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좋아 상황 나쁘지 않아. 그냥 밀어버려.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야, 상대 각성 같네. 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어떤 거야 도대체. 내가 뭐야 안 죽어. 뭐야 이거. 아무리 때려도 저게 안 되잖아. 야 이거 능력 봉인했는데 평타야? 와 이거 뭐야 이 새끼 이거. 아 2년 후에 쟤는 슈퍼하마 상태라고? 와 사기네 이거. 와 저런 사기가 있나? 큰일났네. 와 와 아니 능력 공인했는데 그게 평타였어? 와 히켄이 뭐예요? 저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저런 게 있구나. 야 나도 가자. 이거 안 되겠어 이 자식.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이게 2년 후 루피가 각성하면 저렇게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시작부터 각성하는 키가 이거였던가? 똑같이 보여줘야겠어. 아 불주먹 에이스가 히켄이에요. 덕후야? 덕후냐고. 그 다음에는 2,000원짜리를 갖다 넣던지 해야겠는데. 아니야 마루코를 집어넣고.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버기? 버기 한번 가?
아니야 아니야, 버기는 지금 쓸만한 상황이 안 돼. 버기는 쓸만한 상황이 안 되고 스모커 갑니다. 스모커 완전 새로운 조합인데. 나 갑시다. 인성이 당했습니다. 전파는 인성이 당했고 뭔가 원피스는 체력 소모가 되는 것 같아. 졸려. 캐릭터 신청은 안 받습니다. 미안합니다. JSY 상대방이 서버터는 볼 수가 없네. 이거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시작하자마자 가는 거 아니야? 아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자 바로 각성 갑니다. 오케이. 지금 상대 일부러 도망다닌다. 내가 각성 끝날 때까지. 아 이게 상대가 이런 플레이 당해봤네. 상대가 이런 플레이 당해봤어. 상대가 이런 플레이 당해봤네. 도망다니잖아. 상대가 이런 플레이 당해봤네. 개재밌어야. 아 인성 쓰레기인데. 와. 오케이. 이 아마 캐릭터 집어 넣을 거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하. 아 이건 좀 어렵네요. 아하. 자, 마르코 가자. 마르코 걸렸다. 걸렸어. 안돼 안돼. 백이 났었는데. 아 백이 났었었는데. 아 상대방 잘 딴데. 상대 체력 회복했네. 뭐 때릴 거가 많아져도 좋지 뭐 나는. 오케이 오케이. 와 마르코 판정 진짜 좋네. 마르코 판정 진짜 좋네. 얘는 아마 패기가 없어가지고 못 피할 텐데. 이런 캐릭터는 뭐하러 했지. 구린 거야? 아 상디가 발이 빨라서 내가 태기를 써도 좀 애매한가? 자, 인생전 한번 하자. 나 패기가 안 써줘 얘한테. 이상하게 왜 안 써지 패기가? 스모르기 가야겠네. 아, 내가 지금 내 패기가 없, 내가 이제 능력 공인당해가지고 안 나가는구나 스킬이. 아, 됐어. 갈 길이 멀어요. 지금 갈 길이 엄청 멀기 때문에 금방 합시다. 갈 길이 되게 멀어요 지금. 뭐야 살았어? 이걸 살아? 오케이. 자 됐어요. 오케이 가드 깨주고 가드 깨주고 가드 능력끼리 한번 붙어보자 이 자식아. 오우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야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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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레기 각성 스모레기 각성 스모레기 각성. 아 안돼.
망했어. 아직 살았다. 아직 살았다. 집에 들어가라. 집에 들어가라. 아, 들어갔다.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나쁘지 않아요. 자, 바로 교대. 상대 각성인데? 이거 그냥 밀어버려 이거. 지금 밀 수 있어요. 분명히 상대 각성 키를 누를 거예요. 중간에 각성 기술 키를 누를 거야. 그 전에 죽여야 돼. 그 전에 이거 끝나면 누를 거거든? 역시 눌렀죠. 이거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제 게임해야 될 겁니다 아마 내가. 그러면은 스몰에기 대 지금 사보의 매치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근데 상대는 지금 능력 봉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능력을 봉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아, 망했어요. 아, 이게 주둥아리론의 해설을 오지게 잘하는데 손이 안 돼 내가. 판단은 정확히 못난 말이야. 이래서 내가 해설을 하는 거야. 서른한입니다. 서른한. 이게 제 눈이 서른한이기 때문에 서른이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땡땡땡땡땡땡. 스몰액이 괜찮네 근데. 패기를 쓰면서 이 가격에 쓸만한 애가 누가 있을까? 로빈 있고. 에이스 패기가 없네. 좀 의외구만. 에이스 한번 갈까? 거기는 그게 있어야 돼. 상대를 잡는 그 서포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넣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게 돈 제한이 걸려 있어서, 점수 제한이 걸려 있어서. 입으로는 결과가 이미 나와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제가. 목하님 만났네. 목하님 그중에 경기 던지지 마세요. 다 이겨놓고 이분은 게임을 포기하시더라고 이상하게. 경기만 포기하지 마. 경기만 포기하지 말고. 저는 나루토나 원피스 솔직히 둘 다 못하고 그냥 즐기는 유저 중에 한 명입니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해설을 할 뿐이죠. 게임을 잘하는 능력은 없어요. 아, 얘는 뭐 기술 이거 하나밖에 없네. 상대가 근데 가드가 안 깨지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야, 상대가 가드가 안 깨져? 가드를 깨는 기술을 눌러도 가드가 안 깨지는데? 왜 이런 거야? 칼리번을 써야 된다. 칼리번이 뭐야? 한국어로 얘기해. 일본어는 어려우니까. 동그라미 버튼이요? 큰일 났다. 자, 일단은 들어가고요. 아니야, 이 게임 가드 깨져요. 뭔가 있는데 이따가 한번 게임 끝나고 물어볼게요. 지금은 좀 듣기 어렵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죠. 큰일 났어. 오케이, 엇박자 오졌죠. 와, 큰일 났다. 자, 이런
오케이, 이거는 저거구나. 처음부터 귀엽어구나. 어, 이러면 뭐 괜찮지. 이거는 이길 수 있어. 이건 이길 수 있어. 어, 이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맞겠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빨리 끝내, 빨리빨리 끝내. 어, 피한 거야? 큰일 났네, 이거. 오, 이거 미친. 가만 있어봐. 안 돼!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에이스만 나왔네. 아, 에이스로 인생게임 되려나? 에이스로 인생게임 해야돼. 에이스로 인생게임 해야돼. 에이스로 인생게임 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아, 이걸 또. 큰일났네 이거. 각성기에서 바로 맞겠는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됐어. 아, 걸리나? 아, 이런. 능력을 막아버리고 그냥 게임 끝내버리죠. 이거 끝났습니다, 게임. 게임 끝났어. 어, 뭐야? 능력 봉인했는데 저기 나가? 저기 평타였어, 그러면? 아이고, 샹.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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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거 설마 근접인가? 아니겠지? 이런 기술이 근접은 아니니까요. 그렇지. 아, 나이스. 아, 이겼네. 가드 깨는 기술을 쓰면 된다고요? 아까 가드 브레이크 기술 썼는데 안 되던데? 일단 이겼네. 아까 가드 브레이크 쓰는 기술 계속 썼는데 안 되던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 기어퍼는 기술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맡긴다고? 세모, 동그라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가 가득 깨는 기술을 맡겨? 아, 원래 세모하고 동그라미 같이 누르는 게 가드 브레이크거든요. 아, 캐릭터가 걔만 능, 저기 뭐야, 버튼이 다르구나. 어, 그건 몰랐네. 그렇구나. 어, 그렇구나. 인성 한번, 인성전 한번 가? 인성전 한번 가? 하나 좀 비싼 거 넣어야겠는데? 어, 이건 아니지. 얘를 넣어야지. 2,500원 못 넣어? 어떡한다? 다 필요한데? 여기 넣고. 아, 진짜 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갑니다. 진짜 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갑시다. 후지토랑 돈이 안 돼서 못 써요. 점수 제한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갑시다. 쿵쿵루랑 어, 인현우 루피랑 그리고 어, 버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쿵푸도 꽤 세요. 10